제가 도움이 될지 모르겠네요. 저... 안녕 하세요. 어? 레비아잖아? 너도 역시 함께 왔구나. 앞으로도 같이 잘해보자. 그래요. 같이 잘해봐요. 어, 뭐야 그게. 너랑 나는 동갑이잖아. 아이, 말 편하게 하기로 했었잖아. 그러니까 존댓말을 하지 마. 하지만 어쩐지 어색해서. 전 누구한테도 말을 놓아본 적이 없는데. 누구든 처음부터 익숙하게 하는 사람은 없어. 중요한 건 계속 경험을 해나가는 거야. 나도 처음 사냥을 할 때는 정말 많이 긴장을 했거든. 하지만 곧 익숙해졌어. 역시 경험을 하면 사람은 그 일에 익숙해지게 마련이야. 경험? 저는 섣불리 경험을 하고 싶지 않아요. 제 첫 번째 싸움은 아주 안 좋은 싸움이었으니까요. 아, 그 일 말이구나. 하지만 넌 그 일이 잘못된 일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잖아. 그리고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다짐도 했고. 너 자신을 믿어, 레비아. 네, 알겠어요. 그 대신 하나만 약속해 주실 수 있나요? 제가 만일 제 힘을 감당하지 못하고 다시 사고를 일으키면... 응,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아줄게. 네, 정말 고마워요, 미스틸님. 아니, 고마워, 미스틸. 제가 도움이 될지 모르겠네요. 아, 앞으로 잘 부탁할게, 미스틸. 저, 그런데 지금 램스키퍼가 습격을 당하고 있잖아. 트레이너님께서 그러시는데 생체 전함들한테는 코어가 있을 거래. 그 코어를 파괴해야만 생체 전함들을 추락시킬 수 있다는 거야. 하지만 코어 중에는 가짜 코어도 섞여 있는 것 같아. 트레이너님께서 진짜 코어의 위치를 알아내라고 내게 지시하셨어. 하지만 정신을 집중해야 하기 때문에 전투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기 어려워질 거야. 그러니 부탁할게. 나와 함께 나가줘. 아, 알았어. 내가 널 지켜줄게, 레비아. 응, 고마워, 미스틸. 그럼 같이 출동하자. 저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네요.